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는다 입니다. 어느 사람이 대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작은 솥 하나에 떡을 찌면 세 명이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 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찍이 서 계시던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지. 중국 송대의 승려인 찬영이 쓴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공터에 쓰레기를 버렸지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공터에서는 악취가 풍겼는데요. 부자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붙여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늙은 아버지가 부자 아들을 찾아와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집 앞의 공터에 팻말을 뽑아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고 삭과 갱이로 공터를 일구어 씨앗을 심었고 얼마 후 공터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이내 먹음직한 시금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하신 분은 조금씩 뜯어 가십시오 라고 커다랗게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눔은 받는 자에게도 유익이 돌아가지만 주는 자에게도 유익이 돌아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처럼 기부와 나눔과 같은 선행을 베푸는 활동이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와 나누고 남을 자신과 같이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역시 나누면 커집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콩 한 조각이란 아주 작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작은 것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서로 간의 정을 키우고 마음의 크기가 이 세상을 더 크게 만듭니다. 큰 것, 많은 것을 차지하려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 아닌 게 없고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게 없지요. 콩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나누면 그것이 진한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는다 이었습니다. 나눔은 받는 자에게도 유익이 돌아가지만 주는 자에게도 유익이 돌아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